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4.10 총선 청주 상당선거구 등판설에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은 11호 충북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권심판 선거가 돼야 할 총선의 논점 흐리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노전 실장께서 선당후사,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자중해야 한다며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 당락을 떠나 정치 쇄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님의 민주당 후보 검증 신청과 내일 출마 기자회견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정치하는 후배의 충정어린 고언을 드립니다.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8일날 월요일날 마지막 3차 등록을 하신 걸로 어제 오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실장님의 출마는 지난 정권 때현 정권의 대결 구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벗어난 것입니다. 실장님과 주변 측근들의 내일이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실장님의 출마는 민주당의 혁신을 열망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실장님의 당선이 곧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실장님의 불출마가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22대 총선 출마를 거듭 당부하건대 거두어 주십시오. 노영민 실장님, 자중해 주십시오. 출마의 의지는 누구나 민주당 당원이면 할수 있습니다. 그분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비서실장까지 하셨고 주중 대사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전 정권에서 요직을 누리셨던 그런 몇몇 분들이 출마를 하심으로써 이번 정권의 구도를 흔들고 전 정권 대현 정권의 구도로 가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민족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 초년생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처음 시작하는 발걸음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도전을 또할 테고 그 도전을 통해서 당선되면 당선된 대로 낙선하면 낙선된 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도전을 하고 제 경우를 봐도 꼭 당선만 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선배된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주 상당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은 비슷한 시간대에 논평 자료를 통해 똘똘한 집안체의 이미지로 지역구를 바꿔가며 출마하신다는 것은 상당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출마를 선언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지고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100여 명의 민주당원들로 구성된 민주연합은 11일 오후 노전 실장의 출마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노전 실장이 4.10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충북 맥스 TV 경철수입니다.